해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앞 500m 해상에서 고무 튜브를 탄 일가족 4명이 바다로 떠밀려 가다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. 또 어제 오후 2시 10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영동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해경과 119 구조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